이런 짓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, 도깨비뿐입니다. 그러니까 그 도깨비가 도대체 누구냐고요? 넌 네가 도깨비인 줄 알았다. 근데 너 들어가 있는 동안에도 별별 요상한 짓거리를 다 하고 다니더라고. 다른 사람도 아니고 도깨비입니다. 우리가 먼저 쳐야 됩니다. 안 돼요! 저 이제 이쪽하고는 인연을 끊었습니다. 오늘 도깨비 잡습니다. 영민이가 병원에 있는 제 딸을 납치해먹었습니다. 네 자신한테 한번 물어봐. 인간이 변할 수 있는지 없는지.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. 팀장님, 사람은 안 변한다고 하셨죠. 지금부터 도깨비가 뭔지 보여줄게.